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 전설의 포켓몬 시리즈의 리유입니다. 4대 센터가 군림했던 그때 그 시절 NBA 세계의 꼴밑은 그야말로 누가 더 터프한가의 싸움이었고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며 이런 압도적이었던 빅맨들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다양한 공격 스킬로 득점을 창출하는 육성 슈가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던 찰나 굉장한 신체 조건과 상당히 성숙한 골밑 공격 스킬로 4대 센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 평가되던 떡대 좋은 빅맨 하나가 빅리그에 혜성처럼 등장했으니 외모만 보면 4대 센터 시절부터 뛰었던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안의 얼굴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던 그 선수 바로 그렉 오든입니다. 신장 2m 13cm, 체중 113kg의 센터에 참 잘 어울리는 체격 조건을 지닌 그는 2007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고 NBA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운동 능력과 함께 어느 정도 부드러운 움직임도 갖추고 있어 골밑을 파괴하고 다녔던 오든은 힘도 상당히 좋아 리바운드도 곧잘 잡았으며 세로 수비도 정말 능숙하게 잘 해냈습니다. 게다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실함까지 지녔기 때문에 이미 될성부른 떡잎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빅리그에 와서도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포틀랜드의 미래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심어주었으나 그가 NBA에서 뛴 시즌은 고작 3년. 정말 암담한 그 자체였는데요. 정통 빅맨으로 또 다른 빅맨 시대를 예고할 뻔했던 그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커리어를 쌓지 못했는지 전설의 포켓몬 그렉 오든 선수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리우와 함께 하실까요? 1988년 1월 22일 미국 뉴욕의 버팔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웨인 오든 주니어는 9살이 되던 해 인디애나의 테레호테라는 곳으로 가족들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의 세라스캇 중학교에서 처음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로렌스 노스 고등학교로 진학한 오든은 현 NBA 선수인 마이크 콘리와 함께 모교를 인디애나주 클래스 4A 바스켓볼 챔피언에 3년 연속 올려놓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서서히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6년에는 인디애나 미스터 바스켓볼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 최고의 고교 선수들만 초청받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참가해 제2의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격찬까지 들을 만큼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뽐내며 무시무시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고 싶었으나 2006년부터 19세 미만 선수는 참가할 수 없게 규정이 바뀌면서 팀메이트인 콘리와 오하이오 주립대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오든은 2006년 6월 고등학교 졸업한 시즌에 다쳤던 인대 수술을 받으며 대학에서의 첫 시즌 초반 몇 경기에 결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12월이 되어서야 대학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 오든은 역시나 괴물답게 벤치에서 출전했음에도 14득점 10리바운드 5블록의 파괴적인 퍼포먼스를 펼쳐보이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계속 선보인 오든은 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인 스티브 커에게 10년에 한 번 나올 선수라는 호평까지 받게 되는데요. 오든은 오하이오 주립대를 2007년 NCAA 토너먼트 결승전까지 진출시켰고 비록 플로리다 대학교에 석패하며 준우승에 그치긴 했으나 이날 25득점 11리바운드 4블록의 여전히 괴물같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대학 무대를 단 1년 만에 평정해버린 오든은 당연히 2007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케빈 듀란트와 함께 드래프트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무려 1라운드 1순위로 포틀랜드의 선택을 받게 되죠. 포틀랜드에는 오든뿐만 아니라 브랜든 로이, 라마커스 알드리지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아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하기만 한다면 리그를 제패할 수 있는 팀이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같은 희망도 잠시 시즌 시작 전인 9월 오른쪽 무릎 검사를 받은 오든은 선수 생명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루키 시즌을 맞이하기도 전에 수술을 받게 된 오든은 결국 시즌을 통으로 날리고 말았죠. 포틀랜드 또한 풀업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로이 알드리지 연건 듀오의 활약으로 반타작 승률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면서 오든이 돌아왔을 때 어떤 팀으로 변모할지 농구 팬들은 다음 시즌을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오프시즌 오든은 원래 110kg이었던 몸무게가 130kg으로 불어버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NBA 데뷔전이었던 LA 레이커스전에서 13분을 플레이하는 동안 무득점에 그치며 조금은 실망스러운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발목에 이상 증세를 보여 6경기에 또 결장하며 그의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2주 뒤인 마이애미 히트전에 복귀해 커리어 첫 득점을 올렸고
2008-2009 시즌 총 61경기에 출전하면서 평균 8.9 득점, 7리바운드, 1.1 블록에 야투율 56.4%의 좋은 공격 효율까지 보여주며 2002-2003 시즌 이후 6년 만에 다시 포틀랜드가 프로 무대를 밟게 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2009년 1월 펼쳐진 미러키 벅스전에서는 24 득점, 15 리바운드, 2스틸, 2블록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까지 펼치며 수많은 농구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3년 차가 된 2009-2010 시즌, 오드는 주전 센터로 출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며 경기를 뛰게 되는데요. 2009년 11월 시카고 불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득점과 타이를 이루는 24점을 폭발시키며 시카고 골밑을 초토화시켰고 12월 마이애미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20 리바운드까지 따내는 괴물 같은 활약도 펼쳐보였죠. 오드는 시즌 평균 11.1 득점, 8.5 리바운드, 2.3 블록의 정통 센터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팬들을 즐겁게 하는 데 성공하는데, 하지만 이런 기쁨의 순간도 잠시, 바로 4일 뒤 펼쳐졌던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에서 1쿼터 시작 4분여 만에 왼쪽 무릎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고 이번엔 왼쪽 슬개골 골절로 시즌아웃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다음인 10-11 시즌 시작 전 또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12년 2월에도 왼쪽 무릎에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세 번째 마이크로 프랙처 수술을 받게 되면서 무려 세 시즌을 연속으로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포틀랜드는 2년째 휴식 중이던 오든을 11-12 시즌 이후 그래도 1년을 더 기다려보았지만 결국 오든은 2012년 3월 포틀랜드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으면서 자유계약 시장에 쓸쓸히 나오게 됩니다. 2007-2008 시즌부터 12-13 시즌까지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출전한 경기가 고작 82경기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최악의 건강 상태를 보였던 오든. 그래도 그의 NBA급 신체 조건은 여전히 여러 팀에게 매력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2013년 오프시즌 마이애미 히트와 1년 계약을 맺고 다행히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2014년 1월 워싱턴 위저즈와의 경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상 복귀전을 치르게 된 오든은 8분 정도를 뛰며 6득점 2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마이애미는 이미 빅3를 중심으로 지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었기 때문에 좋은 벤치 자원들도 많이 있어 오든은 거의 가비지 타임 때만 출전했고 NBA 파이널 무대까지 경험하기도 했으나 아쉽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제압당하며 커리어 첫 우승 반지를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2014년 오프시즌 다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오든은 멤피스 그리즐리스, 샬럿 호네츠, 댈러스 매버릭스 등 여러 팀과 접촉하며 NBA 커리어를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무산되었고 2015년 8월 중국 농구리그 CBA팀 중 하나인 장수 드래곤스와 1년 계약을 맺고 뛰다가 2016년에 사실상 현역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엄청난 신체 조건과 탁월한 운동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공수 양면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4대 센터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평가받았던 그렉 오든. 하지만 여러 번의 무릎 수술로 인해 유리몸 센터로 전락해버리며 전설의 포켓몬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선수 중 한 명인 그는 2019년 3대3 농구리그인 빅3의 에일리언스 팀에서 활약하기도 했고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로 돌아가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NBA 드래프트 당시 상당한 노안으로 나이를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었고 이에 우리나라 농구 팬들 사이에선 그를 그렉 여든이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역대 최악의 1픽 타이틀에 늘 이름을 올렸지만 이제부터라도 별탈 없는 커리어를 쌓아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전설의 포켓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였습니다.